일본인들은 라인 답장이 진짜 느리다.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분은 단한 명도 없었거든요. 막 스키 다따라 스키 って 言うし, 아이타카따라 아이타이요 って 言うし. 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일본 취업 알아보다가 들었는데요. 일본 회사에서는 개인 휴대폰 마음대로 충전하면 안 된다는 게 진짜.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막 도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そういうのないです。私普通にあの充電するし、エアポッツも充電するし、携帯も充電するし、もう何もかんも充電するから全然大丈夫。 일본 회사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충전을 하면 전기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 장난치나 싶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 회사는 당연히 그런 거는 없을 뿐더러 휴대폰뿐만 아니라 제 뭐 이어폰, 뭐 미니 선풍기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장난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진짜 그런 회사가 있대요. 되게 놀랐어요. 카페 같은 데서 우리는 이제 핸드폰 충전 같은 것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고 하려면은 뭐 점원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 김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편견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많았던 게 일본인들은 카톡이나 라인을 할 때 답장이 진짜 느리다. 일본인들은 1엔까지 철저하게 와리깡 그 뭐냐 더치페이를 한다. 세 번째, 일본인들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일본인들이랑 연애를 하면은 진짜 사람 피말려 죽는다. 이 세 개까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 혼자만의 그런 의견으로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위에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진짜 절대 다 그렇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만나봤던 분이나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일본인들은 라인 답장이 진짜 느리다. 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래 완전히 히토니요って違うので, 何とも言えない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 라인を送った瞬間 既読になって すぐ返してくる人ももちろんいるし, 返事が返ってくるまで 1日 2日は 普通にかかる人もいるし, 本当人それぞれなんですよ。それは でもちょっとはっきり言えるのは、 そういうカカオとかLINEとか 返事が返ってくるまでかかる時間 その自体にあんまり深く考えない人が多いですよ。日本は韓国人と比べてね、比較的に。まあ学生、まあ大学生とかそういう若い人は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まあ少なくとも社会人だとしたら時間っていうのにあんまり気にしないっていうことかな。 結果としては遅い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私の周りの人だと結構即返事が返ってくる人が多くて、だから日本人はLINEが遅いとか、それは違うと思います。 2번째, 일본인은 1엔까지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저번에 예전에 사귀었던 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뭔가 일본인들은 그런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는 인식, 니 거 내 거 확실하게 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친구 사이에서는 한 번 내가 샀으면 다음엔 네가 사,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사죠.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연인 관계는 제가 사실 일본인을 여러 번 만나본 게 아니라 딱 한 명밖에 안 만나봤기 때문에 자꾸 이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정말 죄송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은 많이 사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얻어먹는 건 아니었고 항상 저도 같이 내는 편이었거든요. 네, 물론 제가 대학생일 때는 상대방은 이제 일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약간 3.5대 6.5 정도? 대학교 때는 그렇게 됐고 제가 취업을 한 다음엔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남자가 적게 내고 뭐 여자가 많이 내고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없었고,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이 내는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엔 단위까지 막 철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나는 두 조각, 넌 네 조각 먹었으니까 네가 더 많이 내,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 일본인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연애할 때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든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닌데. 근데 뭐 그래 뭐
人によって違うくて、いやでもどうかな、いやでも違うと思います。なんか日本のドラマとか映画とかだと、なんかツンデレとかクールな、まあ、俺は俺だよみたいな、そういうキャラが多分多いから、だからこういう先入観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意外と日本人って自分の感情に素直な人が多いですよ。韓国人と比べて、私の経験だと。なんか恋愛に対して、自分が好きな人に対して自分のプライドっていうか、まあ、そういうものを守ろうとして、あんまりなんか愛情表現もしなかったり隠したりとかする人は比較的に少ないと思います。まあ好きだったら好きって言うし、会いたかったら会いたいよって言うし、これも国で判断できないのは本当に人の性格によるから、何とも言えないのもあるけど、でも私の経験だと素直に自分の思ってることを言う人が多い。むしろ韓国の方がそういうなんか自分が思ってることを素直に言うことに抵抗があるのは韓国人の方がちょっと多い気がする。まあもちろん例外はあります。はい。でこういうね、先入観とかなんかそういう偏見とかは、実際なんか現地に行って人と直接なんか接し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だから、まあ、そうじゃないとなんかメディアで見たことしかまあわかるようがないから、それも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どこの国に行ってもまあごく普通の人が大半だし、うん、特に変わってる人はあんまりいないし。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さらっと軽く話をしてみました。